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밍밍하고 지루해진 부부 사이 이대로 괜찮은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고 방금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어서 전화기로 밤늦게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를 했습니다. 신혼 때는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 거의 매일 밤 불꽃 튀는 황홀한 섹스를 했죠. 이글거리는 눈빛, 뜨거운 손길, 강렬한 애무, 따스한 목소리, 우리 사랑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짜릿한 신혼기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에 치이며 바쁜 직장생활의 쳇바퀴를 돌다 보니 어느덧 중년이 되어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의 부부 사이는 지루하고 나른합니다. 아이들만 없었다면 굳이 왜 같이 살아야 하는지조차 이유를 모를 정도입니다. 함께 거실에 앉아서도 할 얘기가 없어서 각자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로움에 가슴이 뻥 떨어졌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배우자와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서 짜증나기 일쑤입니다. 배우자는 나와 함께 있으면 만사가 귀찮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많은 과학자들이 사랑이 지속한 시간을 3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이 유효기간이 지난 모든 부부들이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밍밍하고 건조하게만 결혼생활을 보내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들 중에서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손잡고 걸어가는 정당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겐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끝까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친밀감이란 한마디로 서로 통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즉, 서로 죽이 맞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행복하려면 부부의 친밀감이 결혼생활 내내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대화도 자주 해주는 부부여야 황혼에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친밀감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걸어가실 때 봤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저 멀리 앞에 걸어가시고 할머니는 멀찍이 뒤에 따라가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부 사이가 무덤덤하지만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유난스럽게 친밀감 연습을 해야 하냐고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않고 무미건조한 관계를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 느닷없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이나 졸혼하자는 통보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운이 좋아 계속 함께 살더라도 여러분은 노년을 굉장히 외롭게 보내게 될 거라는데 제 왼쪽 팔목을... 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노력을 해보자고요. 친구 같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는 공평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동등하고 공평해야 친구인 거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사 분담도 하고 자녀 문제 등 가정 대소사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권위주의를 그만 벗어넘으세요. 군림하면서 친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서로 공유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다른 취미 활동일 수 있겠죠. 그래야 부부 사이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서로 재밌게 얘기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왜 자주 만나는 친구와는 할 얘기가 더 많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고 배우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 깊은 남편이라는 얘기를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이건 절대 좋은 뜻이 아닙니다. 표현을 안 하니 속에서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예쁘다, 당신 오늘 섹시한데? 그때그때 표현을 해야 배우자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함께 기념하고 축하할 날들을 챙기자. 결혼기념일, 생일뿐만 아니라 처음 데이트한 날, 처음 같이 잔 날, 결혼 전에 같이 안 잤다고요? 믿어드릴게요. 하여간 부부 둘만의 의미 있는 날들을 기억하고 축하해서 연애 시절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갈 꺼리를 만드는 거죠. 연애할 때 자주 만나고 싶어서 괜히 특별한 이유들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짓을 또 하는 거죠. 스킨십을 많이 하자, 아침 저녁 인사로 포옹하고 입 맞추기, 함께 외출할 때 손잡고 걷기, 뭐 분위기 좋으면 강렬하게 프렌치 키스도 다시 하고요. 연애 시절 살짝만 스쳐도 짜릿했던 그 마음을 되살려 호시탐탐 스킨십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시절 그 늑대로 돌아가버리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는 인생 후반전에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떤 중년 부부인들 신혼 때처럼 불꽃 튀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이대로 서로에게 둔감해지거나 무미건조한 채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부부가 함께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친밀감 넘치는 친구 같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배우자를 공평하고 동등한 친구로 인식하자.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셋째,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공감하자. 넷째, 연애 감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들을 기념하자. 다섯째, 스킨십을 많이 하자. 첫째부터 넷째까지 건너뛰고 다섯 번째 스킨십만 많이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 골고루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스킨십, 하고 싶은 스킨십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연애 시절이나 신혼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고 곧 적응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 저 구석에서 쭈그려 잠들어 있는 늑대의 본성을 깨우는 거죠. 아우! 끝으로 여러분은 배우자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뉴질랜드에서 파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